상주시는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임대형 공공주택을 지원합니다. 청사초롱 마을인데 지역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요. 1년여간 20가구 넘게 입주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오이와 토마토 농사를 짓는 민경빈, 최보래 부부. 이제 겨우 서른을 넘긴 청년 부부지만 서로의 미래를 위해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상주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같이 있는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해결이 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 또 비전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30대 후반의 김종선 씨도 업무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부모님이 계신 김천과 가까운 상주로 내려왔습니다. 친구 때 인터넷에서 스마트팜을 알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그 국가적 정책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전국에 4개 권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인 상주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들의 새 보금자리는 사발국면의 청사초록 마을. 귀농귀촌 청년들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한 임대형 공공주택입니다. 지난해 5월 조성 이후 현재까지 입주한 가구는 30가구가 넘습니다. 대다수 입주자들의 작업장인 스마트팜 온실과 가까운 데다 인근에 초등학교까지 있어 자녀 교육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데도 학교도 가깝고 시골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나름 꿈꿨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농사 지면서 애들을 급할 때는 잠깐 일 내려놓고 가서 애들 케어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하지만 도시에서 성장해온 젊은 층이다 보니 문화복지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상주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문화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카페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편 지원 혜택을 받고도 정작 정착은 다른 지역에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완전 정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